평생 직장을 찾는 이들을 위한 최강각 기업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울산의 대표적인 화학 기업 중 하나로 2023년 연간 매출액 1조 7,686억 원, 영업이익 1,548억 원의 경영실적을 발표했네요. 에너지화학 업종 중 매출액 상위 1%인 기업이죠. 롯데정밀화학 기업 점수는 몇 점일까요? 총평점 5점 만점에 3.5점으로 꽤나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네요. 역시 노비도 대감짐 노비가 최고죠. 복지 및 급여 3.5점, 업무와 삶의 균형 4.1점, 사내문화 3.4점, 승진 기회 및 가능성 2.8점, 경영진 2.6점으로 생각보다 경영진에 대한 점수가 좋지 못하네요. 의견 듣는 척만함, 임원진이 모든 효율성을 망치고 있음, 회사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연봉은 얼마나 될까요? 초봉 5천부터 시작해서 평균 연봉은 7,200대입니다. 초봉은 높은 편이지만 연봉 성장률이 더딘 편이라 불만이 꽤 많은데요. 그리고 성과급이 너무 안 나와 스트레스 받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고 매출인데도 성과급이 별로예요. 실적이 좋아도 성과급이 너무 낮음. 영업이익 대비 낮은 성과급. 에이씨! 대기업인 만큼 복지도 빵빵하겠죠? 기업의 규모가 있다 보니 복리후생이 잘 지켜져 있다. 기숙사를 지원해줘요. 휴가 5일 연속으로 쓰면 돈 줌. 그 외에도 여러 복지가 많았는데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이네요. 사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연차는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는 편, 휴가 사용도 자유로운 편, 사람들이 괜찮음. 하지만 좋은 점만 있지는 않겠죠. 수직적인 기업 문화가 완화됐으면 좋겠다. 딱딱한 분위기가 개선됐으면 한다. 고참 선배들이 자기들끼리 만드는 환경이 문제인 것 같다. 퇴사율은 얼마나 될까요? 퇴사율은 6.6%로 평균적인 수치를 보이네요. 평생 직장을 찾는 분들은 롯데정밀화학 어떠신가요? I want you.